앤드로미데 마시오 캠피데 7종 예, 토탈 557종 아, 이 테이블은 그 매년 그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애벌레에 대한 총 정보인데 맨 위에 있는 숫자는 그 연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쭉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것은 학명으로 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전체 종수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해에 키웠던 각 과별 총 정수를 저희가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이제 기록이 없는 또 세계적으로 처음 기록을 하는 미기록종이나 신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캐터필라의 책을 내기도 하고 애벌레에 대한 총 정보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전산작업 물론 하지만 알코올 액침이라 그래서 나중에 염기서열 분석으로 해서 90% 알코올 액침으로 하는 특별한 분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그 애벌레를 알코올 액침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조 표본하고는 달리 이렇게 알코올로 액침을 하면 그 이 곤충의 애벌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유용물질 같은 걸 손상시키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사히는 분자생물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 얘들 염기서열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놓은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과별로 전부 다 나누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아까 우리 건조표본처럼 똑같이 레이블을 다 해두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이게 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전부 다 써놓은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지오메트리의 자다방과 알코레침을 전산 작업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이 너무 불편해요. 특히 이제 그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산림의 해충이라든가 농업의 해충으로 그 전부 다 그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곤충의 생활사 중에 일부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식물이 곤충을 죽이려고 하는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를 갖고 있어요. 아, 이제 차원을 좀 달리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약의 재료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물질로도 충분히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소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가장 호기심을 나타내는 부분도 사실 애벌레입니다. 처음에는 징그럽다 하지만 자꾸 접하면서 이내 귀여워하고 그들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해주면 아주 귀하다 합니다. 교육적 효과를 생각하니 애벌레의 앞날이 밝습니다. 자, 노래 부른다. 시작!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비야